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사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 행위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한 비하나 욕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문 유포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 외에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업무 외에 일을 시키는 행위, 언어적 괴롭힘에는 해당하지만 모욕이라고 볼수 없는 행위, 집단적 따돌림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는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